홀로코스트는 1933년부터 1945년까지 독일과 그 협력자들이 유대인을 대량 학살을 자행한 가장 비극적인 날들이었다. 독일의 나치들은 유대인이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언할 수 없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끔찍한 범죄는 기독교 국가들인 독일을 비롯하여 다른 유럽 국가들의 사회에서 수년 동안 배양되어 온 유대인에 대한 증오와 반유대주의가 이러한 범죄의 토대가 되었다. 여러 세대에 걸쳐 고통, 추방, 대량 학살 등에 길들여진 유대민족이었지만 나치가 저지른 홀로코스트처럼 큰 규모의 죽음과 대혼란을 겪은 적은 없었다. 나치에 의해 희생된 유대인 600만 명 중 150만 명은 어린이였다. 이는 유대 민족을 말살하려는 나치의 시도였다. 이처럼 역사상 가장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나치는 야만인이 아니라 가장 야수적인 본능에 굴복한 평범한 인간들이었다. 그러나 나치에 희생된 유대 민족은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정의와 정의의 원칙, 예언자 이사야가 표현한 평화에 대한 숭고한 비전을 세상에 물려주었으며 그들은 게토와 수용소의 참혹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전통을 지키겠다는 굳은 결의를 보여주고 있다. 안타깝게도 유대인의 살인과 몰살 행위를 보여주는 사진들을 모으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독일 군들이 유대인에 대한 잔혹한 범죄를 은폐하려고 촬영을 엄격히 금지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 앨범 제작의 목적은 인류가 얼마나 잔혹할 수 있는지를 세상에 보여줌으로 인간의 본능을 정복하여 홀로코스트의 잔악성을 막기 위함이다. 당신이 겪은 홀로코스트에 대하여 말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홀로코스트 생존자가 많지 않아요. 우리는 홀로코스트로 죽은 600만 명의 유대인을 대신해 말해야 합니다. 그들은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살해당했습니다. 그들이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대신해서 말해야 합니다. 현재 많은 반유대주의와 홀로코스트에 대한 부정론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을 미친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홀로코스트의 증거는 아직도 많이 존재하기에 홀로코스트 부정론자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십만 명의 청소년들에게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홀로코스트가 기억에서 점점 희미해짐에 따라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나요? 그들에게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싶으신가요? 제가 다음 세대인 학생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비르케나우에서 사람들이 삶을 포기하고 전기 울타리로 달려가 감전되거나 맞아 죽는 것을 보았던 일입니다. 학생들이 저에게 삶에 대해 포기할 생각은 없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절대 삶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믿음을 잃지 않았으며 하나님을 믿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나쁜 날이지만 내일은 더 나은 날이 될 것이라고 희망을 가졌습니다. 절대 삶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12개의 수용소를 거치면서 겪은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잘못된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그게 제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토라에 나오는 말처럼 생명을 선택하라는 말을 실천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세대는 코로나19와 그 이후에 불안한 상황을 겪으며 살고 있는데 불안을 떨쳐버리는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저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살아남을 두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르샤바 게토를 탈출한 것이고
두 번째는 비르케나우에 왔을 때 맹켈레 박사가 저를 죽음을 맞이하는 왼쪽으로 가라고 했지만 저는 오른쪽으로 달려가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신 것은 제가 홀로코스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기 위함입니다.